0도에서 180도까지 증시의 각을 잰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야, 요즘 태세야. 아유. 강연장에서도 이 각도기 부장만 찾아요. 그러니까 6분의 그 정규 예정된 그 강사분들 말고 사실 우리 깍두기였잖아 사실은. 그렇죠. 깍두기였는데 깍두기였는데 와, 인기 제일 많으셨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인기 좀 실감하셨어요 어제 그제? 아, 모든 게 꾸미려니 하고 있어요. 아, 이런 거지.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 있더라. 아, 스타가 돼 있더라. 아. 자, 인상적인 게 많았는데요. 네. 뭐 그 배여사님이란 분이 찾아왔었어요. 배여사? 네, 아. 그 이제 쉬는 시간 동안에 네. 나이가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묵직하시고 그런 분 아니? 네, 환갑이 네, 좀 네. 넘으셨던 네. 것 같은데. 저한테도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게 너무 재밌고 이러면서 자기가 활기가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여기 현장에서 봤는데 이게 일종의 정신 노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텐션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노후에 노후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작업 중에 하나가 투자업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제 고객분들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걸 느꼈는데 그 현장에서 거기까지 나오신 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시는 거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몇몇 분들 있죠. 뭐 리나 김 이런 분들도 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그 대구에서 만난 어떤 젊은 그 학원 강사분이 있었어요. 학원 강사분이 자기가 지금 수익이 너무 많이 났대 종목 하나가. 많이 났다는 건 뭐예요? 100% 정도 났다는 거예요. 100% 정도 났는데 삼촌하고 같이 투자를 하는데 삼촌이 20% 정도면 끊어야지 100%인데 뭐 안 끊고 뭐 하고 있느냐 막 그래서 자기도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회사가 훨씬 더 성장할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분의 학원 선생님이잖아요.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그런 연예인이 있는 회사. 소위 말하는 뜨는 연예인 얘기겠죠 아마도.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기 주변, 자기가 잘 아는 영역에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분은 하는 말씀이 뭐 예를 들어 교육 콘텐츠 기업들이 있어요. 네. 요즘에 무슨 그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회사들이 꽤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 예. 그래서 아, 이분 제가 헤어지기 전에 그랬죠. 아, 이분 잘하면 대성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자기가 잘 아는 영역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는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투자의 영역도 확장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멀리서 찾기보다 일단 내 주변에서 가장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저 아는 훌륭한 투자자 친구 한 명은 자기가 그 비스켓 하나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비스켓 하나를 좋아했는데 그 회사 주가가 너무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투자했다는 거죠. 그게 2002년, 3년 얘기입니다. 네, 그 회사가 지금부터 한 100배 쌌을 때 네, 그때 얘기예요. 제가 100, 하나 얘기해드릴까? 네. 제가 이제 92년도에 이제 증권을 껴왔잖아. 네? 나는 90년도에 사실 삼성그룹 들어갔거든. 네. 근데 군대 갔다가 이제 삼성그룹에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증권 업계로 왔대. 그때는 삼성그룹에 증권회사가 없었었어요. 네. 내 동기 중에 이제 삼성전자 간 친구가 있어. 지금 이제 관뒀거든. 네. 아 근데 얘 만나기만 하면 맨날 거의 울적해서 거의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삼성전자 우리 사주를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뭐 닷컴도 사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아 삼성전자 우리 사주 받은 거 꼭 쥐고 있고 삼성전자 우리 삼성 월급 받을 때마다 삼성전자 샀으면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텐데 월급 받는 족족 다른 데 투자하고 삼성전자 우리 사주 받은 거 빨리 팔아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폭망했다 이거야. 박도희 부장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건데 네. 잘 아는 데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뭔데 자기 모르는데 공부도 안 하고 들어가지 마시고 잘 알고 자기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투자 대상을 먼저 보시라는 거죠. 내가 맨날 신는 신발이 있고 내 친구들도 다 그 신발만 신으면 그 신발에서 한번 그렇지. 볼 필요가 있는 거. 아, 그럼요. 저는 네. 이제 게임은 항상 저희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 게임 될 것 같아? 요즘 게임방에서 좀 많이 해? 왜냐면 전 잘 모르니까 게임을 안 하니까. 근데 거의 정확해요.
아, 그래요?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거 뜨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 회사 관련 그 회사 주식이 시간차를 두고 오르는 그런 거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자, 잘 아는 분야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라는 이거 좋은 조. 네, 말씀이 좀 있었고요. 자, 이제 오늘 또 쭉 한번 달려봐야죠. 가봐야죠. 네네.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이고 한국 시장도 재밌었습니다. 한국 시장이 그 주말에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근데 그 빠진 것은 거의 예정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옵션에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 전날 그러니까. 옵션 시장에서 선물 옵션 시장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선물은 지수를 가지고 딜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수를 올리려고 하는 세력과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맞붙을 수 있고 종종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옵션 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그렇게 최근에 없었거든요. 근데 옵션 시장의 막판에 기관들이 제가 장중에 기억하기는 한 1000억 마이너스였어요. 순매매가. 목요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목요일 날. 네. 그러더니 그게 2000 몇백억이 플러스가 되면서 지수가 쭉 올랐어요. 그러더니 옵션에서 무려 160배가 터진 날이었어요. 그날. 160배요? 콜옵션. 콜옵션에서. 네. 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 강사님들 두 분한테 그날 물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최준식 우리 부사장님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에. 최준식? 서준식? 아, 서준식. 서준식. 네, 죄송합니다. 예, 최준식 부사장님. 서준식? 네. 같이 투자자인데 그런 거 관심 없지.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네. 그러면 만약에 뭐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문제면은 금감원이 감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준식 부사장 강연 내가 두 번 다 들었잖아. 네. 네? 내가 이게 사회를 봤기 때문에. 물어보면요, 제가 대답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같이 투자자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옵션에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현물에 그 몇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지수를 그렇게 갑자기 빵 뛰었다면 네. 이건 일종의 사기잖아요. 그럼 검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금융당국에서. 근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우리 김일구 상무님이 계속 상당히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국인들이 5조 넘게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옵션 만기일 날 물량을 상당히 쏟아낼 것이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국내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 주가 너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그 안 그러면 자기 잔고 평가가 팍 떨어지잖아요. 일종의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자기의 네. 펀드 평가가. 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으로 받쳐놨다는 거예요. 주식을. 근데 동시호가에 돈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시장가 매수 뭐 비슷한 정도로 매수를 걸어놨는데 다 들어버린 거야. 그게 다 들어온 거죠. 외국인들 하나도 안 팔았고. 그래서 주가 빵 뛰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둘 다 제가 읽기에는 궁금해 생각해봤어요. 둘 다 만약에 금감원에서 이게 일종의 기관에 근데 기관이 사기치기가 만만치 않죠. 바로 걸리거든요. 요즘 그런 거. 예. 근데 만약에 사기인데 검사를 안 한다. 이러면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는 거죠. 에이, 그건 아니지. 금융당국에서. 아니 사기인데 네. 검사를 안 한다는 건 완화적인 스탠스가 아니라 직무유기지. 그게 어떻게 완화적인 스탠스가 돼요? 근데 보면 주식시장 좋을 때 별로 관리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거 네. 그 시각은 나는 좀 동의할 수가 네네.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저거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검사를 안 나가는 게 그게 금융시장의 완화적인 스탠스입니까? 그거는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거지. 아,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저도 근데 이제 그럼 당위인데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네.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거죠? 타이트하게 네. 조금만 움직여도 다 잡는 경우가 있고. 그럼 네. 이해는 해요. 예, 네, 조금 한 10 정도는 열어주고 아니면 그래. 20 정도는 열어주고 이럴 경우가 있는데 보고는 있다. 내가 보고는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정부에서 볼 때 예를 들면 금융당국이 볼 때 사기가 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치면 요게 3단계에서 잡을 수도 있고 6단계에서 잡을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기관들이 그런 정도는 다 드러나죠. 그래서 그러기는 어려울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내부의 컴플라이언스가 내부의 그 아시잖아요. 맞아요. 내부의 컴플라이언스가 엄청 심해. 왜냐하면 그런 거 잘못하잖아요. 그 펀드맨이 잘리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징계 받으면 이 사람 다른 데 취직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전에 제가 한참 플레이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맞아요. 옛날하고 많이 많이 다르죠. 네,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김일군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거라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 않았다면 그 다음 날 팔았어야 되는 거고 팔긴 팔았습니다. 그래서 팔았지. 네, 주가가 떨어진 네. 것이고요. 네. 금요일 날. 네. 근데 마지막에 종가 보면 저는 한 2,400억 팔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만큼 샀으니까. 네. 근데 그만큼은 안 팔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인 네. 거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미국 시장이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S&P 기준으로 1.09% 올랐고요. 다우는 1.74% 상당히 많이 올랐고 나스닥은 0.61%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5%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가 1.68% 올랐습니다. 나스닥 바이오가 이제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바이오하고 보면 약간 시차가 있어요. 먼저 오르고 한참 있다 거의 근데 시차가 꽤 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아니고 굉장히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거 다 끝나고 오히려 떨어질 때 우리나라 오르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 뭐 계속해서 오른다고 해서 바로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 되었건 미국에서의 바이오가 계속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관찰 대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주요 종목들 흐름 보면은 눈에 확 띄는 거는 보잉이 1.99% 올랐습니다. 52조 신고가예요. 보잉이요? 신고가예요? 네, 52. 와. 52조. 비행기 어디다가 또 많이 팔아먹는 거야? 중국한테 팔아먹죠. 아 이제 더 중국이 더 살 거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겠지. 그거예요. 네. 시진핑이 만나서 네. 제일 큰 선물 줄 수 있는 게 비행기 100대, 200대. 그렇죠. 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오른다는 걸 보면은 미중 무역이 과연 꼭 틀어질 것이냐. 일단 보잉은 뭔가를 챙길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잉이 주가가 오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외여행 좀 싸게 갈 수 있다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비행기 공급이 많아지니까. 네, 비행기 공급이 많아지면. 아, 그러면 비행기 아니 뭐야? 비행기 놀리니까. 티켓이 싸죠? 비행기 놀려요. 계속 움직여야지. 아. 그러면 프라이스 낮아지지. 아 그래요? 당연하지. 네. 중국 항공사가 계속 그 운행 횟수를 늘리잖아. 네. 그러면 같은 노선 취향하는 한국이나 일본 그 대한항공이나 잘 이런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도 가격 경쟁이 있어야지 낮추지. 그 항공주는 떨어지겠네. 아이 꼭 뭐 그렇게까지 밀접하게 할지는 없겠지만 네. 비행기 수요가 는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항공이 여객만 실는다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반도체 같은 거는 전부 항공 운송입니다. 어허. 그래서 운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강했던 게 전 세계 그 항공 물류에서 탑이었거든요. 결국 그건 반도체 등등이 있었기 그렇지. 때문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대한항공이 카고 1등이에요. 네. 화물. 아, 그래요? 전 세계에서. 대한항공이? 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걸 많이 팔아서 반도체는 배로 못 실어. 네. 아, 네. 아 그래서 1등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싸게 해줘도 상관이 없는 게 네. 화물로 돈을 버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래갖고 그 일본이나 대한항공이 저걸 많이 했죠. 하도 갔는데 공으로 다 오는 거예요. 화물칸이. 그래갖고 연어를 수입을 해가지고. 갖고 오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아, 갈 때는 씻고 가는데 올 때는 비어 오니까 네, 그냥 네. 오는 김에 연어나 좀 씻고 오자. 네, 네. 아, 그래서 연어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마이크로 2.3%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네. 상황이고요. 그다음 유로 달러 이 외환 쪽은 계속 뭐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 아. 유로 달러 1.129 그러니까 1.13 미치면 굉장히 낮은 가격인데 이렇게 형성돼 있고 유럽이 진짜 안 좋다. 이런 거 계속 보여주고 있고 달러 지수는 뭐 오른 건 아니에요. 96.74 그다음에 원달러는 1126원 50전에 NDF 거래가 됐었으니까 그 우리나라 종가 기준으로 보다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화 환율도 1128원대에서 내려간 거니까 오늘 이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다는 거. 그리고 달러 차이나는 6.77입니다. 차이나 위안은.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강세. 그다음에 미국 금리가 좀 떨어졌어요. 2.66. 그다음에 예. 2년물은 2.51. 이런 정도 하고 있고 원유가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요? 2.57% 올라서 55.81달러. 55? 네. 55 많이 와. 올랐죠. 55가 네.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거든 지금. 55만 가면 무너져. 과연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약간 그 구리 가격도 1.4% 올랐거든요. 네. 그다음에 금 가격은 0.8% 올랐고 네.
분위기는 뭐 이쪽 원자재 쪽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는 뭐 여기서 다시 꺾일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뭐 이게 뭐 60달러 넘고 70달러 향해 가면 최근에 합병 발표 이후에 확 떨어졌던 조선업 종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서 그거는 일단 머릿속에 하나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판 0.5% 하락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나온 언론 야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은 오늘 저녁 휴장입니다. 프레지던트 데이. 야 미국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나는 그거는 좀 예전부터 나 주장하는 셈이거든. 우리나라 3.1절이라든지 광복절 이런 거는 무조건 네. 그날 지켜야지. 네. 근데 우리나라 휴일 중에 뭐가 있죠? 개천절. 네. 개천절은 왜 10월 우리 개천이 10월 3일인가요? 네, 10월 3일입니다. 개천절은 왜 10월 3일이죠?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개천절? 우리나라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만들었다는 게 개천절이야. 네, 네. 그 어느 나라 뭘 근거로 한 거예요? 아 있어요 다. 아 근데 미국과 영국은 미국과 영국은 월요일. 아 몇 번째 월요일 뭐 이런 몇 거? 번째 월요일을. 그러니까 이 그냥. 국경일 중에서도 그냥 네. 휴가성 국경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광복절, 3.1절 이런 건 지켜야 돼. 그런데 그거 말고 영국은 또 뱅크할로데이라고 그냥 월요일 하루씩 쉬거든. 그러니까 휴일을 약간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쉬게끔 해줬으면은 주말 앞뒤로 이렇게 붙여서. 그렇지 우리 정프로가 네. 오늘 방송 안 하고 그냥 집에 쉬었을 거 아니야. 미국은 프레지던트데이,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포스 오브 줄라이라고 그날하고 마틴 루터 킹데이인가 그 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크리스마스 빼고 다 그렇게 쉬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뭐 이렇게 미국장 오늘은 뭐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딱 정하신 이야기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 미국 시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입하고 떨릴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로 다 몰아가지고 아 우리 한국 얘기는 네 그래서 그냥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그래도 요즘도 계속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 이게 잘하면 큰 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 전이니까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회담이 오늘 아시다시피 25일 날 먼저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연관돼서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내일 다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일단 미국 시장 더 말씀드리면 백악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중 협상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이 진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일이 남아 있다. 미중은 모든 약속을 양해각서에 명기하는 데 합의했다. 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이번에는 문서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문서가 나와서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보면 오늘 지난 주말에 상당히 떨어졌던 중국 증시도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2,5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중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으며 무역 협상 합의점을 찾는다면 마땅히 이를 폐지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이거 합의만 되면 2,500억 폐지할 건데 아니면 네. 이거 걸려 있어 뭐 이런 뉘앙스를 보내줬죠. 그러니까 일종의 압박과 회유를 둘 다 같이 한 것이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미국에서도 읽힌다라는 것 이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 올라간 이유는 그 아람코가 약간 감축. 네, 감축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축 이야기가 계속 톡톡톡톡 사우디 나오고 국영 있거든요. 정유사죠. 예, 예, 톡톡톡톡 나오고 있어서 이래서 올라간 건데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이걸로만 오른 거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고 만약에 경기가 활성화되는 걸로 인해서 오르는 거면 치고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1월 그 미국의 산업 생산은 마이너스 0.6% 예상은 플러스 0.1. 이전도 플러스 0.1. 안 좋아요. 진짜 12월 이후로 훅 하고 떨어졌어요. 모든 지표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양상 보여주고 그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95.5로 이거는 올라왔습니다. 예상보다 93 정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높고 이전치도 91이었는데 그러니까 2월달부터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1월달에 회복되고 나서 소비자 심리는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유럽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1% 중반, 영국을 빼고는 1% 중반 이상 이렇게 다 올라서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아,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 주말에 한 1.3% 정도 빠졌고 코스닥도 빠졌기 때문에 그건 이제 목요일날 오른 거 다 돌려놓은 건가?
네. 돌려놨죠. 네. 네, 좀 더 돌려놨습니다. 코스닥의 외국인 매수세들은 간헐적으로 막 천억 이상씩 나, 뭐 몇 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어때요? 네. 금요일 날 아, 어땠어요? 아, 금요일 날 네. 그 보면 거래소 아, 코스닥은 외국인 들은 31억 팔았습니다. 아, 그건 뭐 거의 똥똥이네. 네, 근데 기관이 많이 팔아서 사실은 지수는 0.5%밖에 안 떨어졌는데 주요 종목들은 멍드는 날이었어요. 아주 분위기 싸했고요. 금요일 날 좀 썰렁했어요. 예, 예. 한 1,100억 가까이 기관들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분위기 안 좋았고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1,777억. 이제 드디어 이제 더는 안 산다. 이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안 산다면 오늘 이렇게 그 어드밴스 마이크로도 올랐고 했으면 다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산다면 아 반도체 주식들은 기관 매수가 다시 재진입하기 전까지는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제대로 올라가기는 만만치 않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기관들이 그 목요일 날 약 한 2,400 정도 순매수를 해줬는데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산 겁니다. 그렇지. 네? 옵션과 네. 연계된 거래였다면 그렇지. 다 팔아야 되는데 네. 450억 정도밖에 안 팔았어요. 거래소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기관들이 일부 복귀를 하는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죠. 네. 하여튼 지금 지수대가 네. 지난주인가 우리 그 우리도 이 자리에서 강세 약세론자 두 분을 모시고 토론했잖아요. 아, 지금 치열하더라고. 지금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 올해 상반기 주가 모멘텀이라 이게 지금이 여기서 외국인 매도로 확 돌아서고 기관이 안 받쳐주면 쭉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외국인들이 안 팔고 기관이 아까 우리 각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기관이 아 이제 우리 따라갈게 네. 하면은 다시 말씀하신 건 2,300까지 훅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설문조사 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근데 이제 대략 보니까 불안해. 완전 불안하진 않아. 이제는 완전 불안하진 않은데 불안해. 불안하고 약간 불안하고 그럼 보통이야 이런 사람들을 묶으니까 대략 한 70-80% 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네, 손든 분들이 그 자리를 또 네. 설문조사에 또 심리를 또 읽는 그걸 또 기회로 활용하시대. 아, 난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는요. 그게 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기가 1,000명 앞에서 그렇게 하기가 드무니까 그지? 네, 예상치만큼 네. 근데 그분들은 지금 투자에 관심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열정적이신 분들인데 그 불안해하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정말 손 많이 안 들었거든요. 거의 별로. 없었어. 한 10% 20% 사이. 네. 네, 그 정도였으니까 이게 이제 항상 심리 지표하고 그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지상정 인덱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해서 생각에 관한 생각, 다니엘 커너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위험에 대한 느끼는 충격파가 훨씬 크잖아요. 한 2.6배 정도 더 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수렵 채집 사회에서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아, 저 사자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저 갈기를 보니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저 이빨이 어느 정도 강도로 나를 물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고민하나요? 안 합니다. 일단 튀지. 치죠. 일단 튀는 튀지. 거예요. 일단 튀지. 네, 일단 튀어야 네. 돼요. 그게 DNA인 거예요. 네, 네. 우리 DNA에 강력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을 보면 무조건 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근데 주식시장은 시스템 2의 뇌를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자는 과연 어떨까? 진짜 나를 물을까? 마치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막 체크하고 분석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시스템 1이 훨씬 더 이렇게 지금 잘 돌아가는 상황인 거고 시스템 이럴 때를 시스템 2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시스템 1은 약간 본능적인 본능이에요. 네. 본능으로 하는데 본능은 뭐냐면 사람들이 불났으면 우르르 몰려가고 또 좋다면 우르르 이런 거죠. 자, 그 두 좌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게가 있었어요. 과일 파는 가게 똑같은 사과를 팔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사과가 우연히 한두 명이 먼저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과일 사러 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사람이 없는 데로 갈까요? 사람이 있는 데로 가죠. 있는 데로 가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과 쇼티지가 나지 않습니까? 예. 공급 쪽에 생기면 가격을 올릴 수 있겠죠. 사과 그렇지? 쇼티지. 네.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사과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쪽에 가서 사과를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비싸게 사과를 사는 거죠. 그렇지. 예. 똑같은 사과는. 근데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광이든 패닉이든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별로 그렇게 지금 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쫄지 마. 예, 쫄지 마. 계속 이 쫄지 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간다는 거죠? 네, 오늘은 뭐, 네, 오늘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아, 왜요?
아 그럼 하나 더 할까요? 잠깐만 그러면. 짧게, 내일 할까 내일? 짧게 짧게 내일 해도 짧게. 그 현장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네. 신용이 현재 거래소 얼마냐 이거 네. 체크해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5조 200억이에요. 네. 그다음에 아, 코스닥은 5조 1600억이에요. 네. 코스닥이 항상 좀 많습니다. 거래 한 700 가까이 차이가 아니, 난데도 개인 비율이 높으니까. 네. 근데 이게 최고치가 거래소는 6조 2900억 코스닥은 6조 5100억이에요. 네. 거기에 아직 거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아직 그 수급상으로 그렇게 예, 최저 쪽에 더 가깝습니다. 최저 알겠습니다. 쪽에. 네. 자 오늘 월요일 증시 한번 기다려보죠. 네. 자 어떻게 될지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